Galaxy. Galaxy 너 혹시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반짝이는 은하 너머 손잡고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그렇게 핫하다는. 그렇게 핫하다는. 핫하다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이름만으로는 이름이 특이한데? 되게 많다. 예. 색감 특이한 거 위주로 이름 특이한 거 위주로 시켜볼까요? 그러면 색감유가 튀김, 네. 온라이스, 명이올 파스타, 편백나무찜. 아, 완전 맛있겠는데요? 아 진짜 궁금한데. 울릉도 특산물이 오징어인데 오징어 튀김은 너무 흔하니까 좀 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나 이제 고민하다가 먹물을 이용한 튀김을. 부지갱이 나물을 이용한 오므라이스. 울릉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먹어보지 못한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여러 가지 식물들과 해산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들이 많아서 이곳에서 식당을 하게 됐습니다. 오! 아~ 냄새가. 냄새 장난 아니다, 진짜. 그 일단 울릉도의 그 개성을 확 살린 것 같아. 아까부터 눈앞에 이게 있어가지고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거 두 개 같이 찍어도 진짜 맛있어. 와 근데 오징어 튀김은 시간 지나면 엄청 그 뻑뻑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안 그래. 하나도 안 그렇고 엄청 부드러워. 하나도. 뭐 진짜 잘 부드러운데. 튀기신 거야. 울릉도 명이는 꼭 먹어야 돼. 아 냄새가 너무 좋아. 진짜 맛있어? 진해. 육향이 너무 진해. 다음으로 이제 네. 온라이스. 온라이스. 약간 거뭇거뭇한 네. 그 느낌의 부지갱이네요. 굉장히 식감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너무나 오므라이스의 맛에 충실하면서도 나물이 그 맛을 해치지 않아. 굉장히 조화로운 맛이야. 오징어랑 자 우리 좀 카메라에 보이게 다그려가지고 걸렸어요? 아, 안 돼. 딱 걸렸어. 네? 저 안 먹어주세요.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맛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진짜 네. 아까 말했던 명이나물. 오야 너무 기대되는 음식. 명이 갈았는데 견과류랑 같이 갈았어. 진짜 나물 맛 왜 밥에 비벼먹는 그런 나물 맛이 딱 난다니까. 명이는 우리가 보통 고기 싸 먹는 그냥 채소 정도로만 그치, 생각하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할 줄은 몰랐어. 진짜 고민 많이 하셔서 만든. 고민을 거. 많이 한 거예요.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죠. 다행입니다. 맛있다니. 하시면서 제일 뭔가 힘들었던 게 제일 힘들었던 네. 거요? 제일 힘들었던 건 명이 페스토를 만드는 게 좀 힘들었어요. 왜요? 얘가 맛이 좀 세서 그거를 좀 희석하는데 조금. 현재는 준영 메뉴인가요? 아, 네. 지금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는 메뉴랑 아니면 이제 오징어 튀김 두 가지가 아~ 제일. 음식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으로 놀기에도 너무 좋은. 맞아. 아, 나 회사 안 들어가고 싶다. 저는 아닙니다. KBS 1라디오 오늘 아침. 저 주말 스포츠 뉴스. 예. 밀당도 좀 필요해. 변화무쌍한 일름도